282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일단 x가 무한으로 가면 여기 무한으로 가고 여기 무한으로 가. 무한 대분의 무한 되어서 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모르니까 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보세요. 얘는요, 로그 3에 6의 x 더하기 9의 x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놈의 극한을 구하는 게 이제 기본 문제였었던 거야. 근데 쟤를 못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구할 수 있는 거야. 문제만 딱 떨어뜨려 넣어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가장 큰 놈으로 묶는 거야. 9의 x제곱으로 얘를 묶어버리면 얘는 9분의 6의 x제곱이 따라오고 여기는 1이 따라와서 이 전체에 x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9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1 더하기 0의 0제곱이야. 1 더하기 0의 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는 1이야. 그래서 9라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이무한 이무한 비교했을 때 이무한은 잽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9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기본 문제다라고 안 보이시니까 막 만들려고 하는 거야. 수렴하는 극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사실 구할 수 있는 일인 거야. 그래서 얘가 원하니까 답은 로그3의 9라고 해서 분명한 거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293번 갑시다. 293번.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돼? 자, 보자, 얘들아. 자, 일단, 이놈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원해가면 이걸 풀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오늘 배운 거 좀 써먹어봐도 될까? 안 돼? 오늘 배운 거 써먹지 마. 자, 봐봐. 오늘 배운 걸 써먹으면 얘는 g' 0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그럼 g' 0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 복수. 요거를 리분을 하겠다는 거지. 요건 x야. 그럼 요걸 양쪽을 리분을 하니까 f'의 gx 곱하기 g'x가 1이 돼서 g'x는 f'gx분의 1이 된다. 요걸 활용해서 나는 g'0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g'0은 여기다 0을 대입하죠. 그러면 f'g0분의 1이야. 된 얘기까지? 그러면 g0을 구해야 돼. 근데 g0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g0을 k라고 잡으면 fk는 0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k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대입해야지 0이 나와요? 0을 대입해야지 0이 나오죠? 그래서 k는 0이라고 구하는 거야. 이게 0이네. 그럼 답은 f'0분의 1이네. 이해 되니? 그래서 얘를 미분해. 자, 얘를 미분하면 f'x는 그냥 미분 곱하기 안에 있는 속미분. 저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게 될 거야, 실제로는. 지금은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건 오늘 배운 걸 복습한 거고요. 지금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어라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를 한번 천천히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구해봅시다. 그럼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역함수니까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양쪽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해. ln을 취해, ln. 그러면 ln x 더하기 1은 자, 여기다 ln 취하니까 4y만 튀어나오는 거 괜찮지? 됐니? 그럼 그럼 y는 4분의 1에 ln x 더하기 1입니다. 내가 취했어. 자, 그러면 gx를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직함의 형태를 보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분의 1의 ln x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고 주어진 얘가 1이니까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불변이 아니라 역함수는 절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 때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푸시는 게 사실 정석적인 풀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295번 갈게요. 295번. 지웁니다. 그러면 일단 x가 0으로 갈 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5x니까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5x여야지 이런 형태를 알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나머지 찌꺼기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곱해줬어야 돼. 일단 실을 이렇게 바꿔야 돼. 따라오세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뭐죠?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a 더하기 x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똑같아? 여기는 얘가 0으로 가잖아. 여기는 얘가 0으로 가잖아. 여기는 얘가 0으로 가잖아. 여기는 얘가 0으로 가잖아. 선생님 마이너스인데요? 상관없어. 0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여기가 떠올라서 얘는 ln a분의 1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ln 5분의 1인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5로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됐어요? 응.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넘어가서 299번? 277번? 279번? 이거 뭘까? 77번. 자, 277번 다시 할게요. 이거 저 해결했어. 응? 해결했어? 그렇죠. 299번 가겠습니다. 299번. 이렇게 있네. 자,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풀어가는 극한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x분의 2x-1이 1이다라는 얘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럼 이런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만들고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1이 필요하겠다. 됐니? 근데 얘를 내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소거를 할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식을 쪼개서 써보면 x분의 2x-1 마이너스 x분의 2x-3x-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 2x가 있으니까 여기 2가 있어야지 1이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야지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아,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답은 2 더하기 3을 하니까 5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에 이런 문제 한번 냈다고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10개 있는 거지? 이 마이너스 1을 얘가 하나하나하나하나 다 처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 나와서 답은 55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사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갑니다. 311번 갑시다. 311번.
이런 거 문제 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문제 보면 함수만 나온다. 왜냐면 나는 x가 0으로 가는 놈에 대한 극한을 알고 있는 건지 1로 갈 때는 모르겠거든. 이렇게 주는 순간 짜증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사실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아 x가 0으로 가는 것만 아는데, 그래서 0으로 가게끔 바꿔서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t 더하기 2에 t 분의 2의 t 마이너스 a가 1이다. 일단 먼저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따라오세요. 그래놓고 t에다가 0을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이야. 근데 수렴 안에 아 분자도 0이다.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한 2의 0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거죠. 결론 a는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때 t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란 얘가 1이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답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따라오시니까 자 얘들아 잠깐만 집중해봐. 자 집중해봐. 자 그러면 하, 선생님이 이게 숙제로 처음 내주고 싶은데 또 꺼려지는 게 뭐냐면 로피탈만 활용할까봐. 뭐냐면 선생님이 숙제를 나중에는 고3 때는 어떻게 내주냐면 일단 정석으로 풀고 그 숙제를 또 똑같이 내줘. 근데 이번에는 다 로피탈로 풀게 내주거든. 로피탈이 뭐냐면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이랑 똑같다. 얘가 로피탈이야. 대학과정이야. 증명은 안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주어진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미분한 다음에 대입함으로써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심히 바꾸기보다는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양쪽을 미분해보자는 거지. 그럼 봐봐. 분모, 일단 1 대입해서 0분의 0인 거 확인했어. 분모 미분하면 뭐야? 2x지. 분자 미분하면 뭐야? 2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1이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 1을 대입하면 2분의 2의 0제곱이니까 바로 나오지. 이딴 짓을 생략하는 게 로피탈이야.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해보자. 좀 전에 어떤 문제 풀었냐면 이건가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막 플러스 1막 만들고 했단 말이야. 근데 0분의 0이니까 분모 미분의 그럼 1이야. 분자 미분의 4에 2에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2에 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x에 0 대입해. 그러면 4 0 대입하니까 더하기 3 해서 7. 이게 로피탈이야. 이래니? 오케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고3이 된다면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내가 내신을 하지 않는다면 미분법을 활용할 겸 계속해서 로피탈을 또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로피탈 이용하면 장점이 두 가지예요.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 미분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이 극한값을 검산으로도 사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십니까? 그리고 사실 빨라요. 빨라요. 그래서 로피탈이라는 것도 있다. 간혹간혹 얘기해 줄게요. 넘어가서 316번 갑니다. 316번.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자, 정확하게. 자, fx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fx는 모든 극한값과 모든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 그리고 주어진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fx를 구하기 위해서 x-1로 나누고 싶은 거 여기까지는 뭐 괜찮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눌 때는 절대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fx라는 식을 사실 어떻게 완벽하게 쓸 수 있냐면 fx라는 식을 내가 쓴다면 얘는 x-1분의 2의 2x-2-1 이때는 x가 1이 아닐 때. 따라와요. 그 다음 그러면 fx는 1일 때는 뭐야? 그냥 f1다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완벽한 식이야 사실.
fx랑 완벽한 10이 이걸 나와. 그니?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근데 이걸 몰라. 그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놈에 대한 극한값은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1에 대한 극한값은 같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거는 거지. 아, f1은 리미트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2에 2x-2-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x-1을 마찬가지로 t라고 치환을 하셔서 t분의 2에 t, 2t-1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 2를 만들어주고 없애줍니다. 나 1이니까 가구 2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넘어가서 299번 한 번 더. 자, 324번 갑시다. 324번. 평균가정리를 까먹었겠죠? 안 까먹었어? 하나 정리하자. 기능 정리합시다. 아, 뭐 있겠지. 자, 있겠지요. 저번에 있겠지 시리즈 하나 배웠어. 사이값 정리. 아, 나 몸무게 0kg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랐어. 지금 내 몸무게가 100kg야. 아, 내가 50kg였던 적이 있겠지. 이게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 있겠지 시리즈를 지금부터 천천히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돼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일단 조건 먼저 배워야 돼. 사이값 정리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연속일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연속이 아니야. 그럼 내가 0kg, 60kg이었다고 한들 30kg이었던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대는 연속에서 활용하는 정리가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 연속일 때 무엇이 성립하냐면 FA하고 FB의 곱이 음수면이면 FC가 0이 되는 DC가 열린 구간 인C가 A부터 B까지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아 있겠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 사이에 뭐 하나 있었겠지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로까지 한번 보면 A가 이렇게 양수고 B가 이렇게 음수면 함수값이 그 사이에 그 하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사이값 정리라고요. 이르시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노래정리입니다. 노래정리. 노래정리. 자, 그러면 노래정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만족할 때 노래정리를 쓸 수 있어요. 롤 안 하시죠? 선생님 가끔 우스갯소리로 롤 하시는 분들은 노래의 라인이 세 개예요. 바텀, 탑, 미드 해가지고 선생님 또 세 개가 필요해요. 야, 롤 중 갑자기 위에 갑자기 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A하고 FB가 같을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세 가지야. 그쵸? 세 가지 먼저 외워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면 내가 A를 여기다 찍으면 B는 함수값이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찍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연속은 끊기지 않겠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은 이렇게 곡선의 형태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곡선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F'C는 0이나 A가 C가 열린 구간 A부터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있겠지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겠다고 자, 여기서 너희 여러분들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 F'C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되세요? 어떠한 곡선을 그리든 여기 프라임씨는 0에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래 정보. 따라오니? 선생님 그럼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C가 어디든 상관없는 거야. 왜? 네. F 프라임씨는 항상 0이니까 상수의 공수. 따라오세요. 얘가 노래 정보입니다. 마지막 평균값 정보. 자, 평균값 정리는 두 개만 만들어도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이때, 봐봐.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이번에는 굳이 같을 필요 없어.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자. 그러면 이때, 평균 값. 평균. 오늘 저거 배운 거 하나 있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거든.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나 있겠지.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F'C가 적어도나 있겠지. 이게 평균값 정리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걸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 기록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는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중 저거랑 똑같은 즉 평행하는 여기에 C가 적어도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나왔을 때 미적분 우리 또 할 때 평균값 정리 나오거든? 그때 이거 생략할 거니까 여기 사진 찍고 정리하시던지. 있겠지 시리즈. 있겠지 시리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너무 어접해. 너무 어접해. 자,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해서 하나 정확한 거거든. 자, 뭐냐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겠지 이거야. 생각해봐. 연속함수 너네가 어떻게든 그리면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걸 잘 아는 걸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최대치 가능이에요. 오케이? 총 4개 시리즈인데 저번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다 3개를 공부하시면 돼요. 내신 때는 증명 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증명이 안 나온다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애가 만족하는지, 어떤 조건에 대하여 어떤 애가 만족하는지.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32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웁니다. 그럼 내신 대비할 때 저거 증명법까지 다 외웠니? 증명은 안 나왔다. 증명은 안 나왔어. 평균값 정리 시.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푼다면 주어진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 변화를 만족시키는 f'c가 열린 구간 이와 서 사이에 전화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이걸 만족할 때 이거인 애가 저거나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가서 풀어보시면 이 분의 ln4-ln2가요. 즉 이 분의 ln2가요. f'c 저걸 2분한 c분의 1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c는 ln2분의 2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흔히 넘어가서 325번 갑니다. 325번. 알레. 이거는 수투 내용 헷갈린 거 아닐까? 325번. 아, 이거 헷갈릴 수 있구나. 자, 일단 얘를 프라임이라고 읽고 싶어. 그러면 프라임은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니까 평균 변화 형태를 만족하려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3H네. 3H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거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얘를 F'1이라고 얘기를 나눠주고요. 답은 3F'1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가만히 쓰고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그리고 3X를 해보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3A. ln 1이 0이죠. 1, 4, 5, 10, 2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324, 325, 328, 341. 자, 328번 갑니다. 328번. 줄게요. 얘들아 오늘 이런 거 시험에 낸 것 같아.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혹시 이번에 수 개념이니까 막힌다면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1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떠올라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야. 선생님은 아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이면서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돼. 연속이면서 좌미계 우미계만 같다고 한들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얘는 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따라와서 좌미계랑 우미계는 똑같아요. 근데 연속이 안 돼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연속 조건을 활용하면 여기다 1대1 대입하면 똑같다. 첫 번째 A 더하기 B는 누가? 해주시고 두 번째 좌미계 얘를 미분하고 1을 대입한 것과 얘를 미분하고 1을 대입한 게 똑같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A고 얘를 미분하면 5AX ln 5.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것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똑같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A가 5ln 5니까 A에다가 5ln 5를 대입하니까 B는 5마이너스 5ln 5. 됐나요? 그래서 저기 저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죠.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자 넘어가서 341번 갑니다. 341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거 왜 했니? 고생했네. 341번까지 합시다. 자 일단 여기는 이걸 보시면 x가 0으로 가고 여기에 2x가 있으니까 여기에 2x가 있어야지 얘가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와. 그 다음 얘가 어떤 형태냐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제곱이란 말이야. 1 더하기 0의 무한대제곱을 2라고 정의했으니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사실 x분의 1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x분의 1을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1이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때 요거랑 요게 2라고요. 2. 따라오세요. 그래서 지워지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게 2. 2의 제곱. 자 얘는 x분의 1 더하기 x 로그 a의 x분의 로그 a 1 더하기 x 요게 뭐야? ln 3분의 1 요거지. 이거 주시고 자 얘는 1 더하기 무한대 0제곱이 2네.
그럼 마지막 5번 쟤를 어떻게 하냐. 아, 네. 자, 봅시다.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어야지 얘가 ln 3분의 1이다. 됐니? 그럼 여기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얘가 ln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0제곱하니까 답은 1이 이렇게 되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끝? 오케이. 자, 이제 끝. 자, 그럼 정석 질문, 정석. 정석 4단원 질문. 10번에 2번. 10번에 2번. 기본 유제? 유제요. 유제 10번에 2번도 언니 얘들아 그냥 뭐 할만해? 왜냐면 이거 약간 RPM에서 했던 것들이어가지고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에 2번 할게요. 그러면 자, 일단 그림 먼저 그리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90도고 AB가 4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AB랑 AC 위에 여기 위에 AB랑 AD가 같은 이런 애가 있고 D가 있대. 이때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과를 그림이 참 여기를 Q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과를 여기를 P 그리고 여기가 세타. 자, 일단 이런 그림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이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DQ의 제곱분에 DQ를 구하라. 자, 일단 저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성의 내린 수선을 찾아서. 자, 그러면 BQ하고 DQ를 천천히 구해나가야 되는 건데 하자고. 자, 여기가 4야 여기가 세타네. 그럼 이렇게 될 거에는 4, 3, 4, 탄젠트 세타로 써주셔야 되고. 됐나요? 여기서 태어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에 4 써주셔야 되고. 그치? 그 다음. 이제는 여기에는 이 삼각형으로 보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4 코사인 세타 써주셔야 되고 여기는 4 사인 세타 써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일단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수선의 반 형태를 보면 닮음이 보여야 돼. 닮은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그럼 어디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인 거지. 그냥 같은 각까지 표현은 다 끝난 상황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BQ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BQDQ 점이 만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아, 얘들아 여기도 세타인 거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도 세타입니다. 여기.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가 세타니까 나는 BC를
PC를 구할 수 있고. 잠깐만. 수연 살게요. 자, 이부터 여기는 여기가 세타하고 여기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4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것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이니까 여기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라고 하면 일단 DQ라는 이 길이는 X 코사인 스타 이렇게 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QC라는 길이는 X 사인 스타 이렇게 써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저 DQ라는 길이는 네 배의 탄젠트 세타에서 X 사인 세타를 뺀 것을 제곱했다 약간 이런 느낌. X만 구하면 끝인데 X를 못 구하나. 그림은 저게 맞죠? 그래서 저게 맞죠. 아, 길이 같다라는 거 활용 안 하고 있구나. 여기 길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같은 걸 선생님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죠. 그쵸, 길이 같은 거 활용해야지. 다시. 이제 문제에서 뭔가 활용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자, 일단 주어진 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에서 AB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AB 길이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아까 C랑 길이 못 구한다라고 하는데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래니? 자, 그래서 AB가 4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길이가 4인 거야. 다시 할게. 내가 구하려는 BQ의 제곱분의 DQ.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여기가 4, 여기 이만큼이 4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 세타 분의 4에서 4를 빼면 되겠다. 얘가 성분 CD가 된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성분 DQ는 이놈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지? 그치, 성분 DQ는 코사인 세타 분의 4 마이너스 4 이놈의 코사인 세타 하는 거야. 해주시고, 그 다음 자, BQ라는 길이는 요걸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에서 QC를 빼면 되잖아. 그치? 얘는 BC에서 QC를 빼면 돼. 그럼 BC가 뭐냐면 BC는 4 탄젠트 세타고, 자, QC를 구하면 얘는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라면 되는 거지. 우리가 A면 A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에서 빼는 겁니다. 사인 세타 분의 4 마이너스 4의 사인 세타 뺀 거. 됐니? 이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거의 제곱.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 푸는 거야. 자, 풀어볼게. 자, 그러면 C분의 3인데 이거 4로 묶을게요. 그러면 C분의 1 마이너스 1의 코사인 이렇게 돼서 분자 먼저 정리. 자, 분자 여기 C 곱해. 그러면 4의 1 마이너스 C로 되겠다. 분자는 깔끔히 나와요. 그 다음 분모 정리하시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봐. 걔가 뭐야? 탄젠트지? 그치? 그래서 얘가 4 탄젠트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4 탄젠트 또 나와. 요거랑 요거 곱하면 더하기 4 사인 세타 이놈의 제곱인 거야. 따라와. 그러니까 지워져서 16 사인 제곱 세타 됐나요? 그럼 배웠다 우리. 이거는 세타가 두 개 필요한 의미였죠? 그래서 양쪽을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고 정상적으로 했군요. 양쪽을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세타 제곱 분의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는 16으로 나오고, 요거 분모 문제에 1 더하기 코사인스를 곱한다. 그러면 2분의 1 나와. 그래서 답은 8분의 1로. 됐니? 그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길이 같은 걸 이렇게 펴놓고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고 있었는데, 길이 같다는 걸 활용을 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 외에는 없나요? 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속편하는 극한이죠. 저것도 한 문제씩 고정적으로 낼 거예요. 도형으로. 아시겠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지금 미음법 하세요, 미음법. 아니면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 할 거 있으면 개별 질문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 써서 전해줄게요. 두 번째, 개념 정리 및 다음 얘기 해주시고, 두 번째, 오늘은 5단 먼저 하세요. 5단, 4단원, 기본, 유제, 플러스, RPM 해주시고, 세 번째, 5단원, 기본 유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79번부터 저번에 436번까지 했거든? 379에서 436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끝 문제만 합시다. 대표 끝 할래? 감각을 익히고자. 대표 끝 할래? 한번 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 한번 한 거니까 대표 끝만 하시고, 그 다음 437부터 463 437부터 463 이거는 다 하시고 하나씩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하세요. 조금 대표끝만 하도록 바로 다시 잡아주시고 했으니까 이름 정리할 노트 갖다 줄게. 번호하고 부터니 쓸 거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자유롭게 자유롭게. 필요 없어? 교수님.
아, 내가 시간 나면 그리고 선생님이 준 그 미분법 공식 있잖아요. 요거. 요것도 한번 옮겨놓는 게 좋아요. 이거 공식. 왜냐면 이거 나중에 고3 때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는 애들 있거든? 선생님, 저 이거 공식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맨날 써보면 그거 보면 되니까 제가 빠지고 위로 올려, 위로 빠지고 글씨 맞니? 이것도 10번씩 써야 돼요. 아니요. 네. 다시 외워. 펜으로는 체크나 펜으로 선생님이 좀 볼 수 있게 있다고. 네, 이거 미쳤어.
잘 모르겠어? 4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여기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하는 거. 여기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하니까 내가 아, 이거부터 외우는 거야, 이거부터. 근데 알파 대입하면 코드가 많이 싸지. 근데 여기서 코사인의 사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면 되지. 오, 김성빈은 오지게 안 해봤네? 성빈. 성빈 오늘 이거 따닥따닥 외우고 선생님한테 가시지, 역시 다 와요. 알겠지? 여러분들 시험.